네, 저 오늘의 신곡은 예지 가수님의 얄미운 그 사람입니다. 얄미운 그 사람. 예. 이 제목처럼 얄미운 그 사람인데, 떠나간 사람은 또 미움보다, 그리움보다, 슬픔보다 얄밉다는 표현으로 가슴이 좀덜 아픈가 봐요. 그죠? 예, 얄밉다는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얄미운 그 사람. 예, 가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곡은 등 떠미는 세월아 갈 거예요. 여러분, 에, 함께 가보시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신곡, 얄미운 그 사람, 예지 가수님. 에, 예지 가수님은 한강 전국 트롯 가요제 제1회에서 가수상을 받아서 곡을 내셨고요. 또 충남 아산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가수님이십니다. 여러분, 함께 가보실까요? 얄미운 그 사람. 그 사람 원곡 가수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. 언제나 사랑의 상처만
바룩과 수리의 노래 잘 듣고 오셨죠? 예, 바룩 티칭 들어가겠습니다. 남자 키로 갑니다. 정만 추고 정만 만만 예 내려갔다 올라가요. 정만 추 예 일명 꺾어줘야 돼요. 여기는 정만 추만 추고 떠난 그 사람 떠난 그 사람 예 정만 주고 떠난 그 사람이잖아요. 그쵸? 정만 추고 떠난 그 사람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? 네 템포가 원래 140, 네, 140입니다 그래서 빨라요. 왜 내가 아쉬워 왜 내가 아쉬워 못 잊어 하나 못 잊어 하나 에 못 잊어 하나 자 따라 부르시기 별로 안 어려우시죠? 왜 내가 아쉬워 사랑해 사랑해 정만 주고 떠난 그 사람을 예, 내가 왜 아쉬워서 못 잊어 해. 예, 그쵸? 사랑해. 사랑해. 상처만. 예, 여기서 흔들어줘야 돼요. 흔드는 목 들어갑니다. 상처만. 예, 서스펜션 들어가요. 서스펜션으로. 네. 자, 상처만. 들어갑니다. 서스펜션이 아니고 밴딩이 들어갑니다. 밴딩 상처만 흔들어주는 목 밴딩 들어갑니다. 상처만 주고 간 예 주고 간 예 여기까지 가야 돼요. 주고 간 사람 끌어주고 주고 간 사람 네 여기까지 갑니다. 사랑해 미련만 올라갑니다. 미련만 다시 미련만 자 단어가 똑같은 단어 두 개 나왔죠. 미련만 두 개 나왔어요. 앞에는 약해도 뒤에는 강하게 예. 미련만 처음에는 조금만 미련만 남기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만큼 남기고 갔어. 그렇죠? 미련만 남기고 간 사람 예, 람의 미음에서 끊어줘야 돼요. 람이 아니고 사람 예, 미련만 남기고 간 사람 예, 여기까지 갑니다. 미련만 자 이제 여기서 예 올라갈 예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자 호흡을 하시고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어이에서 똑같아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다시 한번
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이렇게 갑니다. 여러분 네, 기억하시겠죠? 어이에서 가봅니다. 어이에서 자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, 뭘 줬어요? 밴딩 줬어요.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왔다가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거야. 예,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왔다.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왔다. 계단 하나 내려왔다가 다시 내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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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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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얄민 그 사람. 다시 아아아아아 얄미운 그 사람 얄미운 그 사아아아람 그 사아아아람 사아아아람 이렇게 끌어줍니다.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? 예 자 한번 가볼까요? 어디부터? 어이에서부터 갑니다. 호흡하시고 자 어이에서 쉬고 네!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있는가 아아아아 얄미운 그 사람 얄미운 그 사람 네 여러분 배우시니까 어떠세요? 노래 재밌으시지요? 예, 재밌으시니까 재밌으신 대로 예 얄밉게 불러야 돼요. 정만 남겨두고 간 사람을 미련만 남기고 정만 주고 떠난 그 사람 미련만 남기고 간 사람 예 그리고 어이에서 못 있는가 예 왜 내가 아쉬워 못 잊어 하나 잊지 말자 예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얄미운 그 사람 자 2절은 여자 키로 한번 가볼까요? 여자는 원키에서 반키 올려서 가겠습니다. 원키가 A인데 B플랫으로 가겠습니다. 자, 2절 가볼게요. 였습니다. DC 2절도 없으니까 그냥 DC가 되겠죠. 디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랬습니다.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? 비스 1 갑니다. 비스 1 어디로? 미련만으로 예, 비스 1 갑니다. 가 이제 비스 2 갈 거예요. 어디서부터? 아부터 갑니다. 아아아부터.
자, 이렇게 얄미운 그 사람 가봤어요. 자, 이제 남자 키 한번, 여자 키 한번 갑니다. 1절은 남자 키, 2절은 여자 키 가겠습니다. 자, 1절 갑니다. 남자 키 2로 갑니다. 신나게 달려봤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배우신 신곡 얄미운 그 사람 재밌으셨습니까? 예,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곡, 예지 교수님 노래 배우셨죠? 예지 교수님 노래.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
천천히 가고 싶은 이 내 맘.